한때는 누군가의 발이 되어졌을 이 차들은 크기도 출고일도 관리 상태도 제각각. 이곳으로 오늘 한 대 중형 세단이 자신의 몸값을 감정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2008년식 국산 중형 세단. 이 자동차의 감정가는? 오늘의 감정은 중고차 판매 경력 12년의 베테랑 딜러가 맞습니다. 이 차 어떤 차입니까? 2008년 4월 달에 2,300만 원 조금 넘게 구입을 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할 때 주로 많이 타고 평소에는 직장 출퇴근용으로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무사고로 깨끗한 이 차의 예상 가격은? 예상 가격은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잘 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분이 파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감정을 시작하는 베테랑 딜러. 흠집이나 이상이 없는지 매 눈으로 자동차의 안은 물론이고 휠의 상태, 앞뒤 범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룸의 상태까지 꼼꼼하게 검사해 감정가를 매깁니다. 아까 얼마 얘기했을까? 1,30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감정가는? 이 차의 감정가는? 이 차의 감정가는? 이 차의 감정가는? 긴장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펀지 하우. 이 중고차를 팔 때 네모하면 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야, 이 실기찬 명제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 중고차를 팔 때 네모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민가 씨. 네. 요거 몰랐죠? 저는 또 튜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지금 자동차 레이서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얼마 들어요 튜닝했는데? 저가 그때 당시 차값이 1,100만 원이었고 튜닝비가 3,000만 원이었어요. 어머! 미쳤구나! 미쳤어! 그때는 새집 들어가서 그래픽 저기 디자인을 한 5,000만 원 했구만. 아, 그때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 때? 팔 때 1,050만 원에 팔았어요. 아유, 참. 제가 팔았는데 절대 연예인 프리미엄 이런 거 절대 안 붙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붙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애누리 없이 바로 팔았어요. 아, 박중희 씨도 혹시 중고차 팔 때 튜닝 해본 적 있습니까? 아, 저는 그대로 탑니다. 그렇죠, 그렇죠. 튜닝 안 하죠. 저는 이제 집을 살아봤잖아요. 네. 집에 인테리어를 한번 쫙 했어요. 네. 근데 대팔 때 정말 인테리어가 못 받더라고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튜닝은 안 돼. 소용없어. 아, 그러면은 네. 중고차 가게에 갔다. 오, 이런 차를 선호하겠다. 저 캠핑카요. 캠핑. 네. 다들 규모가 커지네. 좋아하는 거 뭐 하게? 좋아하는 거 뭐 하게? 아, 여행 다니게요. 알았어. 동훈 씨는 지금 두준 씨가 커닝할까 봐 가리고 쓰시는 거예요? 원래 벗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보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이제 더 비싸게 불러서 흥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0만 원에서 딱 합의를 보고 예, 사실은 원래 그 가격이 아닌데. 차에 딱 탔을 때 진짜 담배 냄새 나고 이러면 좀 그래 보이잖아요. 더럽게 썼을 것 같고. 방향제를 50만 원씩. 때 빼고 광 내주면 애가 확실히 몸값이 올라갑니다. 아하. 예, 이건 진리예요. 야, 이거면은 저수경 씨랑 소윤 씨랑 합치면은 때 빼고 광 내니까 향기로 하시면 새 차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부품을 따로따로 분해해서. 아, 근데 아, 근데 맞죠? 그렇죠? 예. 진짜? 예. 진짜? 언제 다 분해해? 따로따로 다 분해해. 아니, 그게 다 분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중요한 부품 같은 것만 분해해서 따로 뭐 한 10만원, 10만원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판다. 다 모르는 사람에게 파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친구한테 아니면 가족한테 팔면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이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알았어. 모든 보통 분들이 차를 제일 안 만지는 곳이 엔진룸이에요. 만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엔진룸을 보여줬을 때 아, 차가 정말 관리가 잘된 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정답 보여주세요. 스펀지 하우. 이 중고차를 팔 때 여름에 팔면 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얘기야. 아니, 저희도 얘기된 게 아니라서. 아, 저기요. 아니, 정답을 보여주고 써야죠. 여러분의 차는 얼마입니까?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의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개성 넘치는 세 대의 차를 통해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의뢰 차량 등장. 2007년 1월에 출고, 5년 반이 조금 넘은 수입 중형 세단입니다. 중고가 감정을 의뢰한 이 차의 주인은 바로 KBS 예능국의 고국진 PD입니다. 내 차에 받아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도 많이 했는데 외관상은 깨끗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수리 현재 안 보이잖아요. 튜닝을 내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했다고 지금 흡기 튜닝하고 배기 튜닝하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 튜닝하고 그거가 500 되었으니까 2,100만 원은 받아야지. 이거 진짜 내 전재산이니까 나 차밖에 없어. 고국진 PD의 전재산 과연 얼마일지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감정을 맡은 베테랑 딜러가 이번에도 역시 차량의 내외부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감정가를 내립니다. 아, 전재산이 차량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젊은 층이 구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뒤 범퍼랑 머플러랑 휠도 또 더 좋은 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죠. 오, 이 차량을 구매할 감정가는? 네, 이 차는 제가 그 값을 받아야지. 2,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지. 어림없는 금액이고요. 소비자 희망사항입니다. 감정가는 1,100입니다. 아니 근데 튜닝비는? 튜닝비 많이 드렸는데 500만 원 드렸는데. 차량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깨지고 긁힌 상처의 흔적들. 사고의 흔적은 물론 차량 내부 역시 지저분한데. 전체적으로 아주 그 가죽 시트를 포함해서 외관이 너무 상태가 수리할 게 많고요. 튜닝을 해놨는데도 그 튜닝이 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세 번째 의뢰. 2008년시 국산 SUV 차량으로 외관이 매우 화려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손댄 곳이 네, 한두 군데가 아닌 이 차. 제 자기 취향으로 만든 거. 주행하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부위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요. 다 합쳐보면 1,200에서 1,300 정도? 2007년 10월에 구입한 후 지금까지 튜닝한 부위는 에어로 파츠, 휠, 서스펜션, 각종 부위의 LED, 카시트, 엔진의 터보 차저 업그레이드, 배기, 트림과 계기판 등 인테리어. 그 위에도 손대지 않은 부분을 차는 게 더 빠를 듯한데요. 감정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튜닝한 거에 비례해서 1,700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은 베테랑 님. 세 번째 차량 역시 문틈새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며 감정 완료. 이제 발표할 시간. 이 차량의 감정 가격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희망가보다 턱없이 낮은 감정가. 이유가 뭡니까? 더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색상이 또 이거는 흰색을 흰색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흰색을 분홍색을 했다든지 그거는 정말 차체라든지 나중에 팔 때는 엄청난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튜닝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뭡니까? 엔진 부분이 그 마력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엔진 소리도 거치고 엔진 튜닝 해놓은 게 아무래도 고장날 확률이 훨씬 높죠. 너무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첫 감정 차량, 5년 가까이 된 평범한 국산 중형 세단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궁금증이 더해가는데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 칠을 해야 되겠네. 예상 가격은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의뢰인의 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0만 원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도색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깨끗하게 실내를 관리했고 저희가 가장 잘 팔 수 있는 옵션만 잘 선택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차의 감정가는 의외가 나올 것 같으세요? 박네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가철과 더운 날씨 때문에 차량을 찾는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중형차의 경우 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스펀지 하우. 이 중고차를 팔 때 여름에 팔면 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봄 시즌 때 봄에 많이 팔려요 차가. 아 그래요? 여름에 이제 나들이도 가고 네. 더우니까 걸어다니기보다 차가 있으면은 에어컨도 나오고.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개그맨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네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피크 타임은 여름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더워지면서 그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여름에 많이 찾듯이. 예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지금 5월에 푹 떨어지거든요. 아 예. 그 5월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약간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몇 년간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정점을 찍고 8월부터 쭉쭉쭉쭉 내려가거든요. 그 연말에 신차 할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고차 유입량이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 빠지는 추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식이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 that's right. 뭐야 이거? 뭐야 부산 출신이? 죄송합니다. 네. 차를 사실라 그러면 그 겨울이나 봄에 사시는 게 뭐 1월 달이나 12월 달 요 타이밍에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살 때는 겨울에, 팔 때는 여름에. 이게 방송 나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차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좀 보시죠. 금차야? 금으로 튜닝을 해서 자, 자 보세요. 자. 지금 전체 차 전체를 금으로 뒤덮었어요. 진짜 금으로? 네, 실제 금. 휠까지. 그 이 차는 지금 20kg 정도의 이제 금 도장을 한 차량인데요. 네. 신차가는 한 1억 5천 정도 하지만 그 튜닝을 5억 정도 했다니까. 예. 금 도금까지 해서 5억 정도 들었는데 예. 중고 매매가는? 중고로 매각을 했을 때는 한 7천만 원 정도. 예? 예? 금을 이렇게 깎을 수 없는 건가 보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값은 안 내리잖아요. 예. 도금... 도금이죠. 예. 금이면 왜 도금이라고. 도금으로 된 차. 예. 튜닝은 신고를 안 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흔히들 그 번호판에 네온장치를 하거나 뭐 전조등에 색깔이 다른 전구를 끼우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3만 원으로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설치 스포일러를 뒤에 단다던가 차체를 낮추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튜닝을 하시면 꼭 신고조차를 밟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차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백이나 구두 같은 거에 많이 관심 갖고 하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저는 여성들이 얼굴과 몸매 튜닝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 이해가